하나 먹고 어서 들어. 율무 질 고민거리가 있다고 하던데. 아, 네. 율무가 자기 사료를 안 먹으면서 간식이나 저희 가족들이 먹는 음식에 식탐을 부려요. 막 예를 들어서 식탁이 턱을 개고 있거나 발 손으로 올라가거나 그렇게 하더라고요. 안돼 없어. 마지막 상자를 좀 막상이지. 내장 빨리해. 식탁 사람들이 다 무엇을 먹을 때 네. 앞에 와서 계속 뭐 달라고 쳐다보거나 턱 깨고 있거나 이거는 분명히 가족 중에 누군가. 분명히 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주는 사람이 있다 보면 이 보통 이제 줄 때까지 예, 줄 때까지 뭐 짚는다든지 소리를 내요. 눈을 그냥 동그랗게 보고 쳐다본다든지 하게 되면은 뭐 불쌍해서 안쓰러워서 사랑스러워서 막 거기에 핑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누가 자꾸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버릇처럼 행동이 되거든요. 근데 그냥 조용히 쳐다보고 있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막 낑낑거리거나 막 침을 흘리거나 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또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것이 한 번, 두 번 습관화가 되면 나중에는 사료를 먹지 않아요. 사람이 먹는 음식이든지 또 걔가 좋아하는 간식 이것만 찾게 되면 나중에 식습관이 문제가 되면 영양의 불규칙화가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또 걔가 또 다른 문제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식습관 고칠 때에는 며칠 동안 냉장하셔야 됩니다. 간식을 첫 번째 다 끊어주세요. 간식을 다 끊어주시고 그 다음에 지정된 시간 지정된 밥그릇 일정한 양의 먹이 그것을 딱 기본 원칙을 정해주셔가지고 밥 먹는 시간 사료 주는 시간을 딱 정해주시고 3분 안에 먹지 않는다 싹 멈춰주세요. 그 다음에 중간에는 모든 간식 주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으로 넘어가서 똑같은 방법으로 반복하셔가지고 먹을 때까지 사료를 먹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사료를 잘 먹기 시작하면 나중에 간식은 그야말로 간식 개념으로 예를 들어 사료 주는 시간 2시간 전후에 주는 것이 아니라 사료를 다 먹고 난 다음에 내가 보상에 의해서 이 간식 주는 습관을 길들여 주시면 식습관이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원두도 또 뭐 문제가 또 있다고 하던데. 저 원두는 이제 네. 저희 가족들이 외출을 나가거나 그러면 혼자 문 앞에서 계속 기다리면서 하울링 하면서 짖고 그리고 낯선 약간 복도 지나가는 소리만 들려도 엄청 짖어요.
예, 지점이 이제 많다라는 것은 이제 보호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통 우리 반려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 영역을 지키는 동물이거든요. 이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가 사는 공간 안에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 낯선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이럴 때 짖는 것은 개들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지만 보호자가 안에 있을 때 짖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을 정해주셔야 돼요. 짖었을 때는 정확하게 못 짖게끔 먼저 교육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이런 교육이 되지 않으면 자기가 누군가 왔다 소리가 난다고 해서 보호자님에게 누구 왔으니까 빨리 확인해봐라 계속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집안에서는 우리 보호자님들 다 계신데 굳이 밖에 있는 것까지 관찰할 이유는 없어요. 없거든요. 그럴 때는 냉정하게 하지 마, 짖지 마라는 명령을 내려주고 포인트 공간을 만들어서 포인트 공간에서 딱 기다리는 교육을 시켜주세요. 소리가 난다, 문 앞으로 달려간다 그러면 다시 하우스 해서 기다려. 이걸 몇 번 반복을 해서 차단을 시켜주시면 그냥 막 허트짐이라든지 자기가 짖고 싶을 때 짖지 않는 교육으로 자동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 교육은 반드시 시켜주셔야 되고요. 분리불안, 가족분들이 밖에 나갔을 때 이것은 전문가가도 교육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왜? 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상생활 자체에서 생활 방식을 바꿔주셔야 되거든요. 이게 첫 번째는 이제 잠자리 공간. 사람하고 개하고 정확하게 나눠주는 것이 좋고요. 네, 밖에 나가더라도 혼자 있는 시간, 혼자보다도 또 율무가 있잖아요. 율무가 함께 있기 때문에 함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서 그 차분하게 적응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의존도가 자꾸 사람에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분리불안이 생기고 하울링을 하고 나중에 심해지면 막 문을 물어 뜯기도 하고 더 심하면 자기 발 뭐 이런 데 막 물어 뜯기도 하는 그런 행동까지도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분리시켜주는 작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가요, 천천히. 먼저.